귀신이 귀신의 문이에요. 이제 이 귀문도 연월 일시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고요. 또 몇 개가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많이 틀려요. 제가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요. 네. 귀문살에 대하여 있고요. 근데 이게 막 다 다른 게 귀문관살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귀문살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똑같은 건가요? 같은 말입니다. 원래는 사주에서 네. 사주 명리학에서는 뭐 귀문관살이라고 하는데 네. 좀 이렇게 말을 좀 많이 줄이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럼 뭐 귀문살 뭐 아니면 귀문 열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. 그럼 일단 두 개는 똑같은 말이고 네. 이 귀문살 네. 과연 어떤 살인지. 귀문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귀신이 귀신의 문이에요. 이제 이 귀문도 연월 일시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고요. 또 몇 개가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많이 틀려요. 뭐 지금 무당학계 하시는 분들 중에 뭐 귀문이 뭐 네 개가 있다, 여덟 개가 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조상을 많이 뽑아 잘 뽑아내고. 또한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잘 맞추시더라고요. 네. 그럼 무속의 선생님들은 다 귀문살이 있는? 아니요. 아 그건 그거 그러니까. 네. 이제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고.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귀신의 문 네. 있는 살인 거잖아요. 그럼 무속의 선생님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니요. 뭐 저도 처음에 그럴 줄 알고 있었는데 네. 지금 그 선생님이랑 저 같은 경우에는 귀문이 없어요. 어. 근데 다른 이제 제자분들은 또 있으신 분도 있고 네. 근데 그분들은 이제 우리랑 조금 틀리게 우리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네. 조상님에 대해서 이렇게 탁탁 이렇게 찝어내더라고요. 어떻게 돌아가신 분이 있고 네. 또한 이제 구슬을 할 때는 네. 이제 조상거리라고 있거든요. 네. 그 이제 조상님의 이제 영혼을 이렇게 씌워서 네. 이제 그분들이 예전에 하던 행동들 네. 또 말이라든지 이런 걸 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귀문이 없으면은 물론 하지만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늦더라고요. 어.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. 어. 그럼 만약에 귀문살이 있다면 일반인이 네.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죠? 조금 변덕이 심하다 그러죠. 생전 안 하던 행동을 갑자기 할 때도 있고 네. 성격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네. 변덕도 심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니까 네. 무조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게 그럼 이 귀문살도 제가 알기로 살풀이라는 게 있잖아요. 이런 네. 살풀이를 통해서 좀 뭐 약간 좀 조금 이렇게 문을 닫아준다고 하시죠. 네. 그 뭐 여러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살푸시다든지 아니면 구슬로 통해서 네. 귀문을 조금 닫아줄 수도 있다고 해요. 네. 네. 근데 저는 아직까지 뭐 해본 적이 없어서 뭐 눈으로 본 적은 없으니까 그렇죠. 어떻게 말씀할 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럼 이거는 진짜 근데 선생님께서 솔직하신 거기 때문에 네. 못 본 건 못 봤다, 네. 본 거는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서 제 경험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 귀문살이란 게 만약에 선생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서 뭐 점사를 통해서 너 귀문살이 있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다른 점집도 둘러보면서 한번 내가 귀문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괜찮은 거겠죠? 그렇죠. 귀문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점집을 하루에 뭐 세 군데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쇼핑하듯이 점사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. 네. 정말 잘 맞추고 하다 보면은 뭐 그 사람도 이제 그분 단골이 될 수도 있는데 네. 이 귀문관살이 있으신 분들은 내 마음이 처음에는 이렇게 딱 잡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또 다르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변덕이 좀 심해요. 귀문살에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 댓글을 좀 모집을 해서 선생님께 한 번 더 보내보도록 할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